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11월 10일 시행한 필답형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가죠. 자, 문제 1번은요, 5개 소화전을 갖다가 예, 6개를 설치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필요한 요 수원의 양이 얼마인지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소화전에 요 수원의 양 Q는 5개 소화전의 개수 N인데 요거는 최대 4개까지만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예, 13.5루베죠. 자, 그럼 13.5루베는 어디서 나왔냐? 5개 소화전 노즐의 분당 방사량이 450리터 퍼 분이죠. 여기에다가 방사시간 기준, 우리 그 우연물은 소화설비의 방사 기준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3,500리터니까 세제곱으로 하면 13.5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N은 지금 6개 설치되어 있지만 최대 4개까지만 계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 13.5세제곱을 곱하면 이게 바로 54세제곱미터가 예, 저장해야 할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세 해설에서 요 소화설비의 설치 기준 반드시 여러분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옥내 소화제는 수평 거리가 25m 이하, 옥외 소화제는 수평 거리 40m 이하, 스프링클러 요 헤드가의 수평 거리 1.7m 이하, 방사량은요 옥내가 우리 그 화재 안전 기준은 130인데요. 우연물에서는 260. 그다음에 5개 소화전 우리 그 화재 안전 기준은 350이죠. 우연물에서는 450. 스프링클러는 같아요. 80. 물분무 20다 같죠. 자, 방사 압력은 다350, 350, 350인데 스프링클러만 예, 100 킬로파스칼 이상이죠. 자, 수원의 양은 옥내 소화전 최대 5개에다가 350 곱하기 30분 하면 그게 7.8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아, 350이 아니라 260. 260리터 퍼 분에다가 30분을 곱하면 예, 7.8세제곱. 다음에 5개 소화전 분당 450리터니까 30분을 곱하면 예, 13.5루베죠. 근데 N은 최대 4개까지 계산.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헤드의 개수 최대 30개, 화재 안전 기준하고 같아요. 근데 요거는 요 분당 80리터죠. 요 30분 하면 2.4세제곱이 되죠. 네, 물분무 소화설비는 바닥면적 제곱미터에다가 예, 0.6세제곱을 곱하면 그게 바로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다음은 문제 2번 넘어가죠. 문제 2번은 제2류 우연물 중에서 요 3황아린하고 5황아린의 연소할 때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화학식으로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황아린은 P4S3죠. 피가 4개, 그다음에 S가 3황아린이니까 3개죠. 그다음에 5황아린은 P가 2개고 S가 5개가 바로 5황아린이죠. 요 둘의 연소니까 다 산소하고 산화 반응을 하는 거죠. 자, 3황아린 마찬가지로 생성되는 물질은 P2O5, 5산화인이 생기고요. 여기 S하고 산소하고 결합이 돼서 SO2,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가스라고 하는 게 생성되죠. 다음에 5황아린도 마찬가지예요. 5산화인하고 S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SO2가 발생이 되죠. 자, 반응식 완결은요. 여기 인이 지금 4개죠. 그래서 여기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황이 여기 3개니까 여기 3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 산소만 맞춰주면 돼요.
자, 반응 후에 산소가 10개, 6개, 16개죠. 그리고 여기 8이 들어가야 반응식이 완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황아린도 마찬가지죠. P가 2개, 서로 맞죠. S가 여기 5개예요. 그리고 여기도 5가 들어가야 되죠. 자, 반응 후에 산소가 지금 5개, 10개, 15개죠. 그럼 여기 2분의 15가 들어가야 산소가 15개가 되는 거죠. 다 여기에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 2몰을 2분의 15에다가 2를 곱하면 그대로 15가 되는 거죠. 여기 2, 다음에 여기 5몰이니까 2를 곱하면 10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화학 반응식 완결을 해주면 되고요. 자, 생성되는 물질을 화학식으로 쓰라고 그랬죠. 공통적으로. 예,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의 화학식은 O산화인 P2O5하고 예, SO2 아황산 가스 또는 이산화 황을 여러분이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삼황아리는 1몰하고 8몰에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2몰에 오산화인하고 3몰에 SO2가 나오는 거죠. 다음 3번 넘어가죠. 자, 3번은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요 불활성 가스의 구성 성분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너젠, IG, 이너젠 기체 불활성 가스죠. 여기 첫 번째 숫자는 질소의 함량이죠. 두 번째 숫자, 아르곤의 함량. 세 번째 숫자, CO2의 함량이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 글자, 질소, 아르곤, 그래서 질알, 탄산가스, 그래서 질알탄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가장 좋죠. 그래서 지금 1번에 Ig 55죠? 55. 그럼 질소가 50%, 아르곤이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요거 질소가 50%, 아르곤이 50%가 되는 거죠. 2번은 Ig 541이에요. 그래서 541이라는 것은 질소가 이게 52%, 약 50%죠. 그다음에 아르곤은 40%예요. 그다음에 요 CO2가 이게 8%죠. 그래서 Ig 541에 52%는 질소의 함량, 40%는 아르곤, 88%라는 것은 CO2의 함량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이 Ig100이 있죠? 그래서 100은 첫 번째, 요 질소만 있으니까 질소가 100%라는 거죠. 그 다음에 Ig55도 있죠? 요건 질소 50, 아르곤 50%. 아이지 01도 있죠. 아르곤이 100%인 거. 그것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4번 가죠. 자, 문제 4번은 우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저장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요 자연 발화할 우려가 있는 우연물. 요거 삼류우연물이죠. 재해가 현저하게 중대할 우려가 있는 우연물을 다량 저장할 경우에는 지정 수량, 예, 동일의 품명의 우연물이라 하더라도 우연물을 갖다가 한 곳에 저장할 경우에는요, 지정 수량 10배 이하마다 상호간 예,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저장해야 되죠. 즉, 동일한 품명, 같은 류가 되더라도 자연 발화할 위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은 예, 지정 수량 10배 이하마다 상호 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저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트리에틸 알루미늄하고 요 메탄올, 메틸 알코올이죠. 요놈하고 접촉할 경우에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때 화학식을 쓰라는 거예요. 자, 트리 뭐예요? 트리, 에틸.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트리라는 것이가 화학에서 세 개라는 거고 에틸은 C2H5를 우리가 에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트리에틸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C가 두 개고요. H가 다섯 개. 요놈이 세 개. 여기에 알루미늄이 결합이 된게 트리에틸 알루미늄. 우리가 머리 글자 따서 TEA라고도 해요. 자, 요놈이 메탄올. 자, 메탄올은 CH3, OH죠. 요거하고 반응이 될때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수라는 거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여기서 요 C2H5 있죠? 요놈이 산물이죠. 요놈이 빠져나가고 대신 뭐가 여기로 들어가냐면 메톡시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C2H5는 요 H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또 에틸기가 빠져나가고 메톡시 CH3O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L CH3O에 이게 세 개죠. 그러면 C2H5하고 수소하고 만나서 C2H6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C2H5가 지금 여기 세 개죠? 그럼 여기 산물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당연히 요 CH3, 메틸알코올도 여기 세 배니까 여기 산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게 바로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로 트리 메톡시 알루미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거를 요 뒤집어서 쓰면 뭐, 안 되냐 하는데 그 상관은 없어요. 트리 메톡시를 앞에 해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요 트리 에틸 알루미늄하고 산물의 메틸 알코올, 그래서 트리 메톡시 알루미늄하고 산물의 에탄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 화학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또 트리에틸 알루미늄하고 물하고의 화학 반응식. 그래서 AlOH3 수산화 알루미늄 생기고 마찬가지로 요 에탄 기체. 트리메틸 알루미늄도 잘 나와요. 산물에 물하고 반응해서 수산화 알루미늄, 여기서 메탄 기체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다꼭 화학 반응식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6번으로 가죠. 자, 6번은 제5류 우연물 중에서 요 피크르산의 구조식하고 요 지정 수량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 피크르산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트리니트로 페놀 TNP라고 하죠. 그래서 요 TNP는 T가 요게 트리 세 개라는 거죠. N이 니트록이에요. 그래서 니트로라는 것은 NO2를 얘기하는 거죠. 페놀이라는 것은 벤젠고리에 여기에 OH끼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페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NP 피크르산의 요 구조식은요. 요 벤젠 고리를 일단 그려놔야 되겠죠? 요 놈이 바로 뭐예요? 페놀이죠, 페놀. 즉, 토루엔에서 수소 하나를 OH끼로 바꾼 거니까 이건 C가 6개고요. 수소 하나가 나갔으니까 5개. 여기에 OH가 들어가 있는 것이 페놀이죠. 자, 그러면 트리니트로 페놀은 TNP는
이게 바로 페놀이죠. 여기서 수소 하나 밀어내고 니트로기가 들어갔고요. 여기도 수소 밀어내고 니트로기가 들어온 거죠. 여기도 수소 밀어내고 NO2가 된 거죠. 해서 이게 NO2가 세 개니까 트리, 예, 니트로, 페놀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는 요거 우리가 피크르산이라고도 하죠. 또는 뭐 피크린산, 피크르산 다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C가 몇 개예요? 그대로 6개고 H가 요빈 공간에만 있는 거죠. H가 2개. 그다음에 여기 OH. NO2가 몇 개예요? 3개가 있는 거죠. 요게 바로 피크르산 TNP의 화학식이 되겠죠. 그래서 구조식을 쓰라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정 수량을 물어봤어요. 자, 오류의 지정 수량은요. 유기화산화물, 예, 질산 에스테르류, 히드록실 아민 염류, 니트로화물, 니트로소화물, 아조화물, 디아조화물, 그다음에 히드라진 유도체죠. 그래서 이건 112 범죄신고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유질이 10kg, 희희가 100kg, 니니아 디히가 200kg죠. 그래서 여기 니트로 화합물이니까 지정수량은 200kg가 되는 거죠. 6번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 아마 틀릴 사람 없을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이 해설 쪽에 있는 요 피크르산의 화학식 반드시 여러분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요건 그 니트로 화합물에 들어가는 물질이로서 또요 페놀의 니트로화 반응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페놀에다가 요 질산 3모를 갖다 그 반응을 시키면 트리니트로 페놀 생기고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황산, 진한 황산을 넣는 이유는 탈수작용, 이 물을 갖다가 빼내기 위해서 황산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피크르산의 열분의 반응식 꼭 이것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머리 글자 이용하면 되죠. 일소질탄, 일산화탄소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수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질소 나오죠. 그다음에 탄소 나오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래서 일수질탄이 이렇게 머리 글자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좀 쉽게 여러분이 암기가 되죠. 다음은 7번 가죠. 자, 이 7번은 여러분이 암기할 것이 엄청 많은데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되는 그 제조소를 여러분이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왔던 문제만 이건 정리를 해야 되죠. 자, 지하탱크 저장소는 난이도 등급 1이 없죠. 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요 제조소가 소화 난이도 등급 1이에요. 근데 옥내 저장소인데 청하 높이가 6m 이상, 요것도 마찬가지로 1등급, 저, 소화 난이도 등급 1이죠. 이중 판매 취급소는 무조건 이건 1등급이 안 되죠. 간이탱크 마찬가지. 또 이송 취급소는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동 탱크 저장소는 해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1번, 2번, 6번이 바로, 아니, 2번, 3번, 6번이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되는 제조소 등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쪽에 보면 해설에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이걸 여러분이 다, 이 전체를 여러분이 암기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런 건 나왔던 문제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죠. 다음 8번 가죠. 자, 우연물의 성질에 대한 설명인데, 요 인류연물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을 번호로 답하라고 그랬죠. 자, 인류연물은 첫 번째가 이게 산화성 뭐예요? 고체라는 거죠. 자, 산화성 고체니까 산화제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대부분 이건 다 무기화합물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예요. 1번이 바로 무기화합물이 해당이 되고요.
유기화합물이 이건 다 사료예요. 대부분 사료. 아니면 뭐 오류. 요게 바로 유기화합물이 대부분 사료 오류죠. 자, 그리고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요 산화제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 인화점은 0도 이하 뭐 0도 이상 했는데 이건 관계가 없고요. 다 이건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번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염물의 일반적 성질을 보면 산화성 고체이며 대부분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에요. 그다음에 대부분 다 무기화합물이죠. K나 뭐 NA나 아니면 뭐 C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죠. 그다음에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거. 근데 분해 시이 산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남의 연소를 돕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가 바로 조연성 가스예요. 또 조외성이 있는 것이 많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다음에 그 보기 우연물에 대한 우연 등급을 분류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 이거 삼류 우연물이죠. 그래서 이 삼류 우연물에 지정 수량하고 우연 등급을 보면요. 자, 칼륨, 그다음에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죠. 그다음에 황민이에요. 칼라 알알 황. 그다음에 알류죠.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그다음에 유기 금속 화합물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합물. 그다음에 요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하기 좋은 방법은 2D53이죠. 그래서 칼라 알알이 10kg. 황린이 20kg죠, 지정수량. 알류가 50kg. 금금칼이 요게 300kg죠. 그래서 우염 등급은요, 요 칼라 알랄 황까지가 요게 우염 등급 1등급, 알류가 2등급, 금금칼이 요게 3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칼륨은 우염 등급 1에 해당이 되죠. 나트륨 우염 등급 1등급이죠. 그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우염 등급 요건 2등급에 해당이 되죠. 자, 알칼리 토금속 2등급이죠. 자, 알킬 알루미늄 1등급에 해당이 되죠. 자, 알킬 리튬 마찬가지로 1등급이죠. 황린 당연히 요거 1등급이죠. 그래서 우염 등급 1등급은 1, 2, 5, 6, 7이 되는 거고 우염 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는 알칼리 금속하고 알칼리 토금속 해서 3번하고 4번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염물의 등급 분류 이건 아마 여러분이 다 암기했을 거예요. 이거 암기 안 하고는 시험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럼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염 등급 1에 해당되는 거, 우염 등급 2에 해당되는 거, 우염 등급 3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아세톤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시성식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아세톤은 여자들이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되는 것이 요 아세톤인데 그건 50%짜리예요. 물하고 아세톤하고 1대1로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 아세톤은 케톤기라고 하죠. 자, 요 케톤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에 레디칼에 가운데 CO가 들어가 있고 어떤 다른 기가 들어가 있는 거. 요걸 우리가 아세톤, 케톤기에 해당되는 물질인데요.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아세톤은 메틸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산소. CO죠, CO. O가 아니고, 이건
에테르기고요. CO가 들어가야 되죠. 가운데 CO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CH3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세톤.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겠어요? 메틸기가 두 개죠. 그래서 여기 D 메틸 케톤기죠. 케톤이 2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세톤이라고도 하고 또는 디메틸 케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C성식은 여러분이 요 기가 있는 형식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CH3, COCH3가 되죠. 자, 품명은 요거는 여러분 1석유류 있죠? 1석유류는 아세톤, 가솔린, 벤젠, 톨루엔, 콜로디언, 메틸 에틸 케톤, 왜 피리딘, 헥산, 초산 에스테르류, 개미산 에스테르류, 아세토니트릴, 시아나소 이렇게 여러분이 머리 글자로 암기하면 좋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세톤이 1석유류에 해당돼요. 그리고 여기 피리딘이 있죠. 요거 둘 다는 뭐예요? 수용성이죠, 얘들은. 얘 수용성이에요. 그다음에 요 피리딘 수용성이죠. 그다음에 요 아세토니트릴 요것도 수용성. 시아나수소도 수용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세톤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지정 수량이 1석유류가 지정 수량이 200리터인데 요 아세톤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두배 400리터가 되는 거죠. 지정 수량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음 물음 3번은 아세톤의 그 증기 비중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분자량부터 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C가 몇 개예요? 3개고, H가 6개고, 산소가 하나죠? 그래서 탄소 12가 3개, 수소 1이 6개죠? 여기 산소 16. 그래서 분자량이 58이에요. 그래서 이 증기 비중은 그 물질의 이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58을 29로 나눠주면 얘 2가 되는 거죠. 증기 비중이. 다음은 11번 가죠. 자, 11번도 아마 다 점수를 주려고 출제자가 마음 먹은 것 같아요. 혼재 기준, 이거 알면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재 기준, 1류하고, 2류하고 3류, 그다음에 4류, 5류, 6류에서 이건 다 혼재가 가능한 거죠. 별도로 2, 4, 5, 4죠. 자, 혼재해서는 안 되는 위험물을 쓰라는 거예요. 자, 1류 위험물은 6류 이외에는 다안 되죠. 1류하고 6류는 혼재가 가능하고요. 1류 위험물이 혼재가 안 되는 것은 예, 1류만 빼고 2류, 3류, 4류, 5류. 예, 6류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류는 4류하고 5류가 혼재가 가능하죠. 그래서 2류, 4류 빼면 2류 위험물은 혼재가 가능한 것이 4류 하나네요. 4류하고 5류. 그래서 1류하고 3류, 6류가 혼재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3류 위험물은 4류만 혼재가 가능한 거니까 1류, 2류, 5류, 6류, 4류만 빼고 다 되는 거죠. 그러면 4류 위험물은 여기 2류, 3류, 5류가 혼재가 가능해요. 그래서 2, 3, 5만 빼고 1, 3, 6이 되는 거죠. 자, 6류 위험물은 마찬가지로 이건 1류만 혼재가 가능하니까 2, 3, 4,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혼재 기준 다 아마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12번. 디에틸 에테르의
2000리터에 대한 소화 설비의 요 소요 단위를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소요 단위는요, 지정 수량의 요 배수를 얼마나라는 10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지정 수량의 배수, 요 N은 저장 수량, 요건 지정 수량의 배수예요. 소요 단위가 아니고 지정 수량. 저장 수량이 지금 2000리터죠. 자, 디에틸에테르는 특수 인화물이니까 지정 수량 50리터. 그래서 계산하면 지정 수량의 요 배수는 40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요 배수를 10으로 나눠준 거니까 결국 4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단위. 다음 13번 가죠. 자, 아세트산의 완전 연소 반응식. 자, 여러분이 아세틱 에시드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또 초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아세틱 에시드는 CH3, COOH가 바로 초산이에요. 자, 연소니까 산소와 산화 반응. 자, 여기 CHO로 구성되어 있죠? 자, CHO로 구성된 것이 연소가 되면 CO2하고 물만 나온다고 그랬죠. 자, 맨 먼저 뭐부터 맞춰준다? 탄소의 개수, 두 번째 수소의 개수, 세 번째는 산소의 개수인데, 산소의 개수를 반응 후부터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탄소 반응 전두 개죠. 그럼 여기 2 들어가야 탄소의 개수 맞고요. 그 다음에 수소죠, 수소. 반응 전 4개, 여기 2 들어가야 수소가 4개 되죠. 그럼 산소 반응 후부터, 반응 후 여기 산소 4개, 여기 2개, 6개죠. 여기 3몰 들어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 여기 지금 2개가 있네요. 2개가 있으니까 여기 2몰이 들어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해주면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